또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 내가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하고 고민하면서 그저 가르쳐주고 지적으로 이끌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많으시고요. 또 어머니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항상 무슨 색깔이니 이거 뭐야 이걸 뭘 만들까 계속 너무 또 지적으로 자극해주시려는 강박관념이 좀 많으세요. 그것도 사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엄마가 다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이 핵가족으로 내가 다 해줘야 돼서 참 힘드신데 초반에 그게 필요해요. 초기에는. 근데 엄마들이 놀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뭘 어떻게 하고 놀아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을 보니까 선생님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애들이 놀때 맞장구를 잘 고수처럼 그렇죠. 잘 쳐주고 아이고 그래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된다는 흥이 생각이 드네요. 나잖아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아까 놀이에서 잠깐 나왔지만 어머니가 자꾸 도훈이가 뭘 하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고 도훈아 뭐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도훈이가 놀이가 재미없어 해요.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아이가 있는 놀이로 단순하지만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심히 지금 자르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러면 와, 싹둑싹둑. 와, 이거 잘 잘리는구나. 또 열심히 자르는구나. 너무 재밌다. 이러면 아이도 스스로 하는 놀이가 너무 흥이 나고 그 놀이가 흥이 나야 더 이게 길게 지속이 그렇죠. 내가 되거든요. 잘하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열심히 봐주고 아이 하는 놀이를 잘 따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숨바꼭질 끝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스킨십도 함께 해주는 게더 좋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놀이를 극대화시키는 건데요. 그걸 통해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를 또 극대화하는 건데요. 그냥 무덤덤하게 어디 있니? 찾았다.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숨바꼭질 놀이 자체가 엄마와의 그 애착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놀이거든요. 엄마가 없지만 반드시 엄마 나타나고 반드시 내 엄마 있고 이런 이제 이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인데 네, 그러네요. 보이지 않지만 그 끈이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아이와의 애착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엄마가 안 보였지만 내가 너를 찾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재회할 때 깍꿍하고 만나면서 확 스킨십을 해주면 엄마랑 나랑 그 사랑하는 느낌이 이렇게 배가 돼서 상당히 아이가 너무 이렇게 좋은 느낌, 행복해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근데 아까 그 차흙 놀이 할때 보니까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제 이거 색깔 섞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빼주셨잖아요. 너무 공감해요. 저 차흙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색깔 섞어놓으면 이걸로 그냥 끝이 다 새까맣게 되니까 다음에 검은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냥 문제의 불씨를 만들지 않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처음부터 엄마 스타일 그렇다면 처음부터 색깔을 몇 개씩 나눠서 주는 방법 또는 이제 감질나죠. 아이들은 막 섞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그럼요. 차라리 밀가루 반죽에 컬러 물감을 섞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섞고 뭉치고 좀 위축돼 있는 부분을 우리 그 검사 선생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 찰흙과 이런 뭔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좀이 감각적인 놀이를 통해서 이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치우는 엄마와 정반대로 막 섞어서 좀 이완할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